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파월 의장이,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에이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미 연준의 말을 믿는 게 올바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내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 연준이 3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0.5%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4.75%로 0.5%를 올렸지만, 뭐, 통상적인 인상 속도로 이제 간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상을 한다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2023년 2월 1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올린 것, 속도를 조절한 건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미국이 4.75이고 한국이 3.5여서 기준금리 격차가 1.25%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3월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3월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사항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댓글들은 아직은 없고요. 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의 언론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다. 한국은 3.5%다. 뭐 한국이 기준금리 뭐 정점이 뭐 3.75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3.5인데 미국이 4.75다. 여전히 1.5%의 간격 있죠. 그런데 한국이 3.75에서 끝낸다고 시중금리가 그러면 그에 걸맞게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족들, 빚을 낸 사람들에게 시중금리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해라, 부동산을 사라, 많은 얘기들을 이제 떠벌렸었죠. Illusion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환상팔이, 신기루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고가로 계속해서 조작을 했습니다. 환상팔이, 신기루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떠벌렸죠. 대출을 받아라, 미수신용을 해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라. 화려한 미사여구로 예쁘게 치장해서 팔아넘기려고 했죠. 중고차 팔이 수법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한번더 부추겨서 욕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걸 갖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또 대출을 받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고 자랑질하고 막 이러는 거죠. 집값이 올랐다고 외차도 BMW도 타고 벤츠도 사고 제네시스도 주문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 아주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이제 엄청 이제 주변에다 자랑질을 하는 거죠. 집을 안산 사람들, 주식을 안한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라면서 뭐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비아냥거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연준이 무려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거라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 2021년에. 2021년 뉴스를 이제 쭉 찾아봤더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2022년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봤자 한두 번밖에 안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4.5%까지 엄청나게 올렸죠. 앞으로는요. 물론 안 올린다 그래놓고 올렸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그걸 안 믿는 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2023년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믿고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집을 이제 팔아대거나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뭐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죠. 뭔가 일이 틀어진 것 같죠.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연기를 하지만 저화심이 커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미치는 거죠. 수면제 먹고 신경안정제 처방받아서 이래저래 버틸려고 하는데 아쉽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매장당하고 조직에서 언제든지 궁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경영되려고 하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주식 반대매매 때문에 대규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회복불능 상태, 경제적인 사망 상태까지 와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부모들 뜯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잠적하거나 야반도주해서 신분을 버리고 그냥 남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 김씨이씨가 돼서 그냥 저 시골에 파묻혀서 살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래저래 무슨 짓이든 하려고 날리시는 거죠. 앞으로 아무리 뭐 별일 없다 괜찮다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해도 이 큰 경제 흐름상에서 한국 경제가 힘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파국적인 결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우아한 결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뭐 선진국의 저주, 3만 달러의 저주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고 서민들, 개개인들이 망한다.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산층들의 80% 이상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고작 해봤자 한 20% 정도의 사람들만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